불을 지핀 지 3시간여. 푸르던 산이 누런 빛깔로 다시 태어난다. 연신 희뿌연 증기를 토해내며 노랗게 잘 익은 삼대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. 요즘은 금소리와 고공리일 때만 대마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동은 물론 외지에서도 이곳에서 삼단을 구입해간다. 삼지는 일이 일과처럼 돼버린 두 네오에겐 삼단을 팔아 얻는 수입이 1년 수입의 대부분이다. 긴 장마철이 끝나고 모처럼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. 노랗게 짜낸 삶을 들고 강변으로 나선 안악들. 금소리 앞 강변엔 안악들의 삶 말리기가 한창이다. 금소리 안악들의 고단한 여름은 이제 시작이다. 이 삼줄기를 가지고 이제 고된 안동포 길삼을 시작해야 한다. 지금부터는 온전히 안악들의 몫이다.